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포스터를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필름이라고 써진 파일을 가져올게요. 옆으로 놓으시고 이거를 끌어놓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엔터 칠게요. 그리고 맨 위에 거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추가하면 맨 위로 올라가죠? 여기에 박스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선택 툴로 그린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하나 줄게요. Alt Delete. 위쪽에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T자 누르시면 커서가 뜨는데 지금 흰색으로 돼 있어서 안 보이니까 여기 흰색 부분 색상을 바꿔줄게요. 그래서 제 25회 T자에다 놓고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폰트 변동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키 눌러서 이렇게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T자 눌러서 또 하나 치겠습니다. 총장배 영상예술제 이렇게 치겠습니다. 글자 드래그 해주시고요. 여기 캐릭터 창에서 글자 모양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키워볼게요. 컨트롤 T 눌렀어요. 글자 색상 여기에서 바꿔줄게요. 영상이라는 글자만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그 글자만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자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해서 각자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아래쪽에도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T자 눌러서 일시 2021년 10월 7일 오후 1시 마찬가지로 글자 드래깅해서 글자 자간이 넓으면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돼요. 글자 색상도 마찬가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놔주시고 글자가 지금 행간이 너무 떨어져 있죠? 그럼 Ctrl A 다 드래깅 하신 다음에 여기 행간을 오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되죠? 행간을 조금만 더 벌려 볼게요. 다시 한번 타입 툴을 눌러서 아래쪽에 주체와 주간을 써주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글자 모양도 고딕체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Alt키 눌러서 끌어주세요. 여기에는 주간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Ctrl-O를 눌러서 방송대 로고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놓고 끌어내려주면 됩니다. Ctrl T를 눌러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줄여주시고 적당히 맞춘 다음에 엔터 키 칠게요. 주관은 미디어 영상학과로 하겠습니다. Ctrl T 눌러서 박스를 조금만 키워줄게요. 그리고 일시 앞에 버튼을 하나씩 놓아주겠습니다. 쉐이프 툴이고요. 여기 맨 위에 쉐이프가 있는데요. 2019 이전 버전 쉐이프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떠있지가 않아요. CC 버전에서는 쉐이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예전 쉐이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쉐이프를 넣으려면 여기 윈도우에서 쉐이프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들어있는 것들은 지금 기존에 들어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옵션 창에서 Legacy Shape and More 이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위쪽에 들어가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Legacy Shape and More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2019 버전 때까지 사용하던 쉐이프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All Legacy Default Shape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양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드래깅 해주시면 레이어 위쪽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성되면서 그림이 됐어요. 이 색상은 여기 필 컬러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필 컬러에서 바꿔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작은 썸네일 창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약간 줄여줄게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깅하면 복사가 되고요. 4개 나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는 여기 얼레인이라고 있어요. 이 창에서 4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간격을. 그리고 4개 선택한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나 패턴 등을 입혀주고 필름 안에도 그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